한복이란 얘기 들어봤어요? 반복이요? 반복이. 아, 저는 뭐 돋보기, 망복이 뭐 이런 거는 알아도. 아. 시집간 딸이. 예. 추석 한가위 날. 예. 시댁과 친정 중간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세시풍습입니다.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집에 가서 보면은 다행인데. 그렇죠. 반만, 절반만 가서 보았다고 해서. 그리고 전 가족을 다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. 아이고. 어머니를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야말로 어머니 얼굴이 절반만 보인다고 해서. 아이고.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세시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그러면은 국립과학원 무용단 여러분들이 이 새색시 친정어미 시어미로 각각 등장을 하시고요. 또 선화의 중 1학년 학생이요. 꼬마 신랑으로 등장을 합니다. 자, 무용국 둥둥 반복이 닮아줌 함께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